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, 알림 설정도 꼭! Buy what I want, I don't want it. Do what I like, I don't like it. My life is a mess. Screaming with boys. 오늘은 노르웨이에 와서 처음으로 하이킹을 하는 날이에요. 그래도 양쪽 호수에 물 다른 색깔을 볼 수 있대요. 맞습니다. 여기가 노르웨이에서 3대 트레킹 코스는 아닌데 그래도 꽤 봐줄 만하다고 하는 요트네임 국립공원에 와 있습니다. 예상 소요 시간은 약 6시간. 왕복으로. 그리고 주차장은 원래 앞쪽에 있는데 거기다 대면 2만원? 아무튼 지금은 풀빵 에너지 100% 버스가 갔습니다. 눈앞에서 아주 좋아. 이제 거의 9시부터 시작하는 거야. 도착했습니다. 가자. 시작. 불과 엊그제만 해도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비안개였는데. 이것도 올라가야 돼? 아 정말 싫다. 저기 끝까지 가야 돼. 가자. 야. 않은데 우리 따미는 워낙 땀이 많아서 땀이 더 식으니까 추운가 봅니다. 통증은 언제 나오는 거야? 통증 글쎄. 아 거의 정상까지 왔어. 와. 가자. 오지 않았어. 나온다. 뭔가 이정표가 나왔네. 메무루브레 거의 다 온 거야. 그러면 저기만 넘어가면 될 것 같지 않아? 왠지 보일 것 같아. 올라오니까 진짜 너무 춥고 바람도 엄청 세고 타지맥이랑 똑같은데 느낌이. 진짜 바람이 칼바람, 겨울바람이 겨울바람.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. 짜잔. 여기는 파란색인데 저쪽은 빙하물이에요. 방금 다 도착했던 거는 제가 잘못한 거였고 지금 한 20분 정도 트레킹을 좀 더 해서 짜잔 여기는 진한 파랑이죠. 짜잔. 여기는 옥빛입니다. 와. 네. 저희는 약 3시간 걸쳐서 여기 옥빛
시간이야? 지금 4시 45분. 얼마 걸린 거야? 7시간 반. 아무튼 여기 이튼헤임 정말 보람차고 너무 멋있는 호수를 봐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네, 진짜예요. 사실입니다.